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대학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충남도립대학교의 주요 사업과 성과를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김용찬 총장 나오셨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총장님께서는 행정가로 지금 충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하시고 예. 우리 충남도립대에 오신 지 6개월이 되셨죠? 예, 맞습니다. 네, 우리 충남도립대학교에 대한 소개부터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희 충남도립대학교는요, 98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립대학교는 충남도민, 220만 충남도민들의 세금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대학교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 도민들께서 저희 대학에 꾸준한 관심과 또 사랑을 보내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 대학교는 100만 원대 저렴한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어서 모든 네. 학생이 편안하게 좀 네.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학교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전교생 중에 63%가 장학금 지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대학이 공직 진출 명문 대학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77명의 학생들이 네. 공직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920여 명 정도가 공직에 진출했고요. 최근에는 또 사무관 승진을 해서 저희 네. 대학에도 네. 우리 학교에 일기 졸업생이 과장으로 승진해서 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대학이 여러 가지로 또 취업 명문으로도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는데요. 네. 일단 상황을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학교 평가든 뭐 사업면이든 좀 우수한 평가를 좀 받고 있고 좀 예. 성과가 높은 대학으로 지금 이제 맞습니다. 인정을 받고 예. 있는데 학교 자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요. 네. 저희 대학은 정부가 인증한 최고의 공립 대학입니다. 네. 최근에도 정부에서 기관 역량 진단 평가를 교육부 주관으로 했어요. 네. 거기 평가에서 22%의 대학들이 사실은 탈락을 했는데 저희 대학은 당당히 이번에도 평가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혁신 지원 사업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관 평가를 전문대학 기관 평가 인증을 5년마다 실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그걸 실시를 하는데 네. 저희들이 최대한 잘 준비를 해서 네. 그것도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대학은 정말 공직 진출 명문 대학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최근까지 각 대학이 지금 최근에 학력 인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네네. 대학생 충원율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100% 충원율을 달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 들어서 사실은 충청권 전체 대학 중에 74%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79%고요. 네. 근데 저희 대학은 98%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충원율도 높고 학교가 잘 나가는 것은 네. 전 교직원들이 합심해서 하는 바도 있고 잘 이렇게 학교 운영을 잘 해나가는 바도 있고요. 네. 또 학과와 학교 본부가 이렇게 연합해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좋은 네.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드립니다. 그러면 좀 예. 궁금한 게 우리 예. 충남 도립대만의 예. 사업이나 뭐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들은 우리 대학 자체적으로 혁신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혁신 네.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혁신을 하고 또 경쟁력을 강화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교 비전이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직무능력 중심의 최고의 공립대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정성적인 측면과 정량적인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정성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스타플러스라고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네. 스타
플러스인데요. 네. 첫 번째가 리더십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RC 프로그램이나 미라클 라이프 프로그램을 통해서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각 학과가 12개 학과가 있는데 학과별로 전공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네. 전공 동아리들을 강화시키는 그것을 통해서 창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요즘에는 인재를 융합형 인재를 사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학생들이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봉사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잖아요. 사회 봉사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소통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네. 각가지 정성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정량적으로는 저희들이 학교의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네. 거기에 14개 전략 과제가 있고 40개 실행 과제가 있습니다. 그걸 학과별로 특성에 맞게 그 과제들을 선정을 했는데 네. 그 과제들이 하나하나 잘 달성이 되고 있는 것을 정량적으로 체크하면서 상황을 그렇게 호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교육 혁신 역량 강화 이런 사업들을 좀 말씀하셨는데 근데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난 뒤에 예. 얼마나 좀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학생들이 사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네. 대학이 청양에 있습니다. 네. 시골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외적으로 밖에서 만족도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시설들이 좀 부족합니다. 네, 대도시 네. 같지 않게.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예컨대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학교 여러 가지 특강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중에 비정규 과정으로서 RC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레지덴셜 칼리지라고 해가지고요. 저희들 대학은 전교생이 기숙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하는 학생 같은 경우 네. 기숙사에 시설을 다 갖춰놓고 기숙사에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맞춰놨습니다. 갖춰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방과 후에 네. 어떤 프로그램이 좀 있어서 학생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네. 프로그램을 뭘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RC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 18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예술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우쿨렐레나 아니면 바이올린이나 이런 예술활동, 자기가 원하는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캘리그라피나 네.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네. 두 번째가 체육활동에 관한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예컨대 필라테스나 아니면 뭐 농구든지 탁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네.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네 번째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문교육이 또 인문교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문교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영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기타 인문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문 분야 이렇게 세 가지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여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전인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감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효과가 네. 결국은 공직 진출이나 아니면 취업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뭐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뭐 주변 이제 여건이 좀 아쉬운 점은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학교 내에서 이렇게 다 해결이 되니까 학생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이 과정들을 저희들이 비용 없이 학교에서 전액을 네. 다 비용 부담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기숙을 있습니다. 기숙을 하면서 기숙형으로 예. 그래요. 근데 아까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살짝 언급하셨는데 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능한 인재를 또 예. 양성하기 위해서 뭐 어떤 점을 좀 주안점 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2018년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 혁신의 기반을 마련을 하고 그 12개 학과가 융합적으로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예컨대 뷰티 코디네이션 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학과에서는 K-뷰티 스타 디자이너 양성을 목표로 해서 네. 국내 굴지의 기업과 연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호텔 조리 제빵과 같은 경우는 미슐랭 스타 양성을 위해서 세계 3대 조리 학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또 연계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또 작업 체력과 같은 경우는요. 네. 30명이 있는데 지난해 30명 전체가 작업치료사 자격증을 다 땄어요. 전원이 100%. 네네. 그래서 취업률 같은 경우에도 이 학과 같은 경우는 금년에 벌써 98%가
취업을 했습니다. 네. 아, 96% 정확하게. 네. 28명, 30명 중에 28명이 지금 취업을 이미 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취업은 주로 이제 보건직이나 아니면 대학 전문 대학에 4년제 그 전문 종합병원에 네. 이렇게 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 네. 이제 2명만 더 취업을 시키면 되는 상황이라서요. 네. 2명도 자기가 골라가려고 지금 네, 네. 취업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네. 2명을 더 취업을 시켜서 100% 취업률을 달성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학과별로 또 현장에 기업과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네. 학교에는 지금 174개의 기업 가족회사가 있어요. 가족회사로 저희 학교가 MOU를 맺고 네. 우리 학생들이 현장에 가서 또 현장 실습도 하고 또 졸업을 하고 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이 유기적으로 네. 잘 작동이 되고 있고요. 또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네네. 심적으로 침체기를 겪을 수 있고 네. 어려울 때 이런 때 이제 학생들과 상담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또 또래 상담자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래가 또래를 상담하는 그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 상담가도 있지만 그래서 학생들의 그 침체된 그 기분을 좀 네.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 학생 상황에 맞는 그렇게 맞게 처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인재 양성도 참 중요하지만 또 대학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또 그 지역 사회와의 협력도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지역 사회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사실은 대학과 지역은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뗄래야 네. 뗄 수가 없는 관계고요. 네. 대학이 잘 돼야 지역이 잘 되고 지역이 잘 돼야 또 대학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저희 학교가 도로에서 설립된 학교이기 때문에 도와의 도의 각종 국정 과제 도정 과제들을 네. 같이 협력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청양군에 있기 때문에 청양군과 각종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대표적인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산업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 연구 육성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이제 그것이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그게 선정이 됐는데요. 청양에는 구기자가 굉장히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기자를 어떻게 산업화시킬 것이냐, 구기자 산업을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냐, 구기자 산업을 하고 있는 구기자 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농가들과 함께 연구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청양군에 청년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청양군에서 자립하고 네.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 생태계 조성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 스타트업 양성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그것을 저희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주고 육성해주고 예컨대 디자인하는 데 도와주고 여러 가지 판로 개척하는 데 도와주고 네. 아니면 사업 아이템 개발하는 데 도와주고 하는 그런 네.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 경제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네. 지금 사회적 경제가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핫합니다. 그런데 네. 마을 기업이나 뭐 그런 걸 만들어서 자기가 기존에 쓰고 있고 먹고 있고 하는 것을 기업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네.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 육성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또 할 때 저희 도청과 네. 교육청과 또 청양군 뭐 이렇게 저희들 대학 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네.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네 번째로는 지역에 요즘에는 이제 어려운 가정들이 있어요. 네. 다문화 가정들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들이 있는데 그런 통합 돌봄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지역이 발전되려면 기업이 성공해야 되고요. 네. 그렇죠? 또 지역사회가 성공을 하려면 또 우리 대학이 잘 나가야 되고 네. 대학이 잘 나가면 학생이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서서 지금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일단 뭐 우리 학생들 맞춤형으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구나. 이렇게 또 인재 양성 부분에서도 정말 우수한 대학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또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또 하고 있는 충남 도립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요즘 뭐 코로나19라는 상황도 있고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학이 이 대학의 교육이 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지금 대학 교육은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코로나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같이 병행하면서 실습 교육은 어쩔 수 없이 대면 교육을 좀 해야 되지 네. 않습니까? 이런 교육인 비대면 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할 때만이 대학 경쟁력도 있고 네. 대학이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학들이 사실은 위기예요. 네. 어떤 측면의 위기냐면요. 학령 인구가 너무 부족합니다. 네. 금년 같은 경우는 6만 8천 명이 부족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8만 5천 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지금 사활을 걸고 네. 치열하게 학생 모집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학생 모집을 위해서.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직 특성화 대학으로서 공직 진출 명문 대학으로서의 역량을 좀 강화해 나가면서 네. 한편은 취업 명문으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 비전이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직무 능력 중심의 최고의 공립대학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할때 지역사회와 지역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대학이 그런 플랫폼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실 또 방송을 보고 있는 또 취업 준비생이나 학생들이 많을 텐데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뭐 이렇게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 젊은이들이, 젊은 학생들이 참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좀 미안한 생각도 있어요. 저희들이 대학 졸업할 때는 사실 일자리가 많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일자리가 없어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취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것이 최근 몇 년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요. 이제 앞으로는 이것이 계속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에요. 젊은 네. 학생들이 이제 그 과정을 어려운 과정을 극복해내야 되니까. 근데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좀 자기에 대해서 네. 명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네.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인지, 한계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집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물질에는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임계점이 뭐냐면요. 사물이 뭔가 변화하려면은 구조와 성질이 변화하려면은 뭐 임계점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예컨대 물이 기체로 변화하려면은 100%는 끓는 도수치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그 임계점을 통과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통과하는 방법은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하루가 쌓여서 나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로 나는 잘될수 있어. 잘 해낼 수 있어. 누가 뭐래도 나는 내 인생 멋지게 살아갈 거야. 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오늘 하루하루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아마 어느덧 그 자리에 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꿈을 향해 도전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일단 본인 스스로를 좀 많이 돌아보고 그럼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 하루하루를 좀 열심히 채워가면 또 긍정적인 또 생각으로 맞습니다. 채워간다면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뭐이 충남 도립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봤지만 저도 또 스스로 좀 많이 돌아보게 되고 많이 배우게 됐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대 변화에 발맞춰서 차별화된 가치를 발굴하면서 우리 충남 도립대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공립대학으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